여러분들 사과 자주 드시나요? 호박도 아침마다 사과를 자주 먹었었는데 사과는 아주 싸면서 쉽게 자주 먹을 수 있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사과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졌습니다. 사과 한 개가 1,000원 아니 2,000원 아니 3,000원 아니 4,000원. 그래서 대형마트를 가서 사과 가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가격은 무려 사과가 5개 15,900원. 그럼 사과 한 개당 가격이 약 3,200원입니다. 아니 사과가 호박 주먹보다 작은데 엄청 비싸. 그럼 사과를 1,000개 사 먹으려면 4,000원 곱하기 1,000개 해가지고 400만원.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사과 가격이 전 세계에서 제일 싸다는 나라 중에 한 곳인 폴란드. 지금부터 사과를 사 먹으러 그곳에 가보겠습니다. 웰컴 홈. 여러분들 드디어 폴란드에 왔습니다. 빨리 사과 사러 가자.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가 폴란드 그것도 수도 바르샤바에 왔습니다. 여기 자동차를 렌트했는데 브랜드는 현대. 이 자동차를 빌린 이유는 바로 여기서 사과를 엄청 많이 사서 숙소로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이 자동차 트렁크를 열어보면 짜잔, 엄청 큰 트렁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과 박스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지금부터 사과를 사러 가보자. 출동. 짜잔, 여기가 이제 과일 마트인데 3.50 찌워티입니다. 이게 한국 돈으로 1,000원 정도 하거든요. 잠시만, 이게 사과 한 개가 아니고 사과 1kg에 1,000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과를 털어 갑니다. 사과를 봉지에 가득 넣자. 오, 여기 보면 사과가 커요. 주먹이랑 크기가 비슷합니다. 싹싹싹싹 싹싹싹싹 사과를 계속해서 넣읍시다. 싹싹싹싹 싹싹싹싹. 자, 하나. 잠시만, 여기 사과가 엄청 작아졌어. 주먹보다 작은 사과들도 몇 개 나옵니다. 두 봉지. 오, 이제 여기 바닥이 보인다. 세 봉지.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다. 몇 개 안 남았다. 마지막 한 개. 됐다. 사과 한 봉지, 두 봉지, 세 봉지, 네 봉지. 그럼 이제 저기 저울에 무게를 측정해서 가격을 정할 거예요. 여기 보면 86.20 찌워티입니다. 사과를 이렇게 많이 해서 이게 3만 원이야. 아니 여기 지금 박스 하나 비웠는데 새 사과를 가지고 오셨어. 여기 보면 이거 사과 상태가 아까랑 다릅니다. 훨씬 좋아요. 여기 사과가 충전이 됐는데 이거는 약간 제사상에 올라가는 사과 같이 엄청 상태가 좋은데 이거 이제 또 담아보자. 우와, 이거는 사과들 전부 다 색깔도 빨갛고 상태가 엄청 우수합니다. 저 상자 마지막 사과 하는 게 됐다. 한 봉지, 두 봉지, 세 봉지. 두 번째 사과 상자 끝. 야, 가자 가자 가자. 이게 하나만 더. 우와, 그럼 차에 차곡차곡 실어봅시다. 우와, 가자. 아직 여기 너무 많이 비었는데 그럼 사과를 좀 더 사러 가봅시다. 여러분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사과 더 사러 왔습니다. 짜잔, 이게 1kg에 1,0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두 박스 전부 다 사가자. 우와, 잠시만, 이거 사과 완전 허벅, 이거 완전 얼굴만 한데? 사과 엄청 커. 두 봉지. 사. 우와. 다섯 봉지. 자, 이렇게 무게를 측정해서 무게에 따른 가격이 나옵니다. 90조티. 이번에 사과 한, 둘, 셋, 넷, 다섯 봉지 계속 자동차에 실어봅시다. 우와, 짜잔, 트렁크 가득 사과가 실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숙소에 가서 사과를 전부 다 옮겨놓고 다시 사과를 또 사러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사왔는데 사과가 몇 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과 하나, 둘. 45, 46, 47. 우와. 우와. 가로 10개, 세로 10개 해서 사과 100개입니다. 근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계속 가보자. 338개. 가격은 총 8만원 정도 줬습니다. 그러겠는데 사과 한 개다 거의 2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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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과 한 개가 2,000원에서 4,000원인데 여기는 거의 가격이 10분의 1에서 20분의 1 가격입니다. 근데 이 가격이 아주 싼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더 싸고 할인이 들어간 그런 사과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에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보니까 전부 다 사과밭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도착했는데 여기가 사과를 엄청 싸게 파는 마트라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사과를 털러 가봅시다. 카트를 가지고 입장! 오! 1.69 1kg에 570원. 그럼 사과들을 일단 봅시다. 이거 개당 100원도 안 할 것 같은데? 찾아보면 괜찮은 사과들이 좀 있습니다. 합격. 우와, 사과 이거 완전 악인데? 여러분들 아직 끝이 아니고 이제 사과 코너를 또 공략해봅시다. 여기도 엄청 싼 게 있어요. 또 사과가 있는데 이건 이제 아기 사과라고 해서 1kg에 669원입니다. 그럼 여기 사과를 다 사가자. 여기 사과들은 아주 깨끗하고 상태가 좋습니다. 자, 자, 자. 잠시만, 이거 노란색인데? 이것도 사과인가? 사과 맞습니다. 1kg에 1,350원입니다. 일반 사과들도 전부 다 털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사과가 아주 이런 것들만 담을게요. 이게 여기 사과들은 상태도 좋은데 개당 200원에서 250원입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짜잔. 근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사과. 짜잔. 여기에 사과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세 개는 상태가 안 좋은 사과이기 때문에 뺐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전부 다 끝. 여기 또 사과가 엄청 많은데 이거 지금 57% 할인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1.79 제워티. 저 위에 올리면 0.958 이거든요 거의 1kg예요. 즉 6개가 1kg, 1개가 2원입니다. 우와, 여러분들 이게 3만원치, 그리고 여기 있는 사과들이 2만원치입니다. 여기 사과를 200개 정도 산 것 같은데 이쪽에 아직 트렁크 공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좀 더 사러 가자. 이번에는 아까보다 사과가 훨씬 많고 사과가 훨씬 싸고 사과가 훨씬 상태가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과들이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나와라 사과들아. 우와 우와 진짜 많다. 야, 이것도 전부 다 굳자. 우와. 이야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여기 주문 제작한 사과도 있는데 공개하겠습니다. 이거 포장이 너무 튼튼하게 되어 있는데 와, 바로 이것은 짜잔, 허팝 사과입니다. 오, 여기 영어로도 허팝 애플이라고 적혀 있고 한글로 사과. 스티커 붙인 거 아닙니다. 레이저로 여기 껍질 부분을 벗겨왔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해주세요. 과연
법합 사과는 더 맛있을까요? 아. 아주 아삭아삭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사과 안에 보면은 아주 깨끗하고 사과즙이 한가득입니다. 아, 맛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과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여기에 사과가 1000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진짜 많아. 이쪽에 300개 정도의 사과는 사과 한 개당 300원 정도고요. 여기 나머지 사과들은 사과 한 개당 100원입니다. 와, 진짜 사과 많다. 근데 사과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시장에서 샀던 사과들을 보면은 아주 큰 사과들도 있고요. 좀 크기는 작지만 아주 맛있어 보이는 아주 깨끗한 사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끔 가다가 상태가 안 좋은 사과들도 가끔씩 있긴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사과가 한 개 100원이거든요? 사과가 좀 작은 사과들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먹는 정도의 크기의 사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와, 이게 한 개 얼마? 100원! 그래서 폴란드까지 와서 사과 천 개 사는데 든 비용은 총 25만원입니다. 즉, 사과 한 개당 250원이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시장을 가서 좀 비싸게 많이 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격이 싼 사과 한 개당 100원인데 아주 깨끗하고 아주 큰 사과들을 샀었거든요. 폴란드 와서 사과를 사면은 사과 한 개당 얼마? 100원이면 살 수 있다. 그것도 사과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사과 시즌이 아니래요. 그래서 사과 시즌에는 가격이 더 싸진다는 사실. 그러고 보면 사과는 약간 아주 가격이 싸면서 매일 먹는 과일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요즘에 사과 가격이 정말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의 사과 가격만큼은 바라지 않고 어쨌든 매일 아침마다 사과를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사과 가격으로 다시 조금은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폴란드에서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야식 전부 다 사과로 먹겠습니다. 하루에 사과 하나씩 먹어도 3년을 먹어야 됩니다. 아. 근데 과일 중에 사과는 국내로 가지고 오는 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과를 어쩌지?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가 내일 모레거든요. 이틀 만에 사과 천 개를 다 먹을 순 없는데. 우와. 잘 가. 맛있게 먹혀라.